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데피의 중앙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홍성태 프로였습니다. 이번에 세션에서는 육군 연구장 헬기에 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군 본부를 비롯해서 이 분야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게 된 대표분들을 해명해 주시고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주요 이슈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번 패널을 통해서 서로 의문 가지고 계신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또 사업 추진에 관한 그런 전략을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을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군본부의 기획관참모부 항공관장관을 모신 조춘호 대령님 인사드리겠습니다. Far right from Airbus, Airbus helicopters, Mr. Philip Cole. KFX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고노고가 결정이 안 됐고, 아직 조금 이제 의사결정들이 남아있지만은, 우리 LH는 고노고는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누가 어떻게 개발할 건지에 대한 이제 부분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올 후반기에 그런 절차들이 진행이 될 것이고, 이미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는 그런 차원에서 육군에서 생각하는 전반적인 LH의 중점을 두고서 육군 항공이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고, 우리 한반도에서 헬기의 역할과, 그 다음에 미래 발전 추세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한번 큰 틀에서 고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한반도 작전 환경과 우리 육군 항공을 한번 고찰해보고, 현재 육군 항공이 큰 면역의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헬기 전력들이 세대 교체의 기간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헬기 무기체계 발전 추세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발전 추세들은 LH에 전체적으로 다 전복이 된 내용들입니다.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은 큰 틀에서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미래 육군 항공의 전력 발전 방향을 보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잠시 육군 항공의 그런 길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2012년도에 KH, 우리 국산 헬기가 전력화된 이후에 현재 24대가 이제 초로 양산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연말이 되면은 이제 2차 양산 물량이 군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의 하늘을 날아다니게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 이제 LH가 이제 착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육군 항공의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전환적인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런 시기에 이런 세미나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육군 항공은 참고적으로 베트남전에도 참전을 했었고 아프간에서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4대를 정비시켜서 전투지대에서 임무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다음은 이제 KH가 이미 전력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미래의 육군 항공의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변국의 핵 전력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지난번에 이제 포트웨이를 한번 가서 움직임을 봤는데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감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운용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과거에는 이제 헬기가 그 선택의 문제였지만 지금은 헬기가 필수 무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군 같은 경우는 캠이라고 해서 Combat Aviation Brigade를 해서 1개의 항공여단이 1개의 사단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지금까지 좀 발전이 되어 왔고요. 지금 13개의 Combat Aviation Brigade가 있는데 Sequestration 때문에 13개를 10개로 이제 이렇게 다운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이제 OH-58이 도태되고 아파치를 OH-58로 대체하기 위해서 내셔널 가드인 아파치를 전부 다 그 액티브 듀리로 이제 다 가져오고 일부 UH-90을 내셔널 가드를 주기 위한 움직임이 있긴 있는데 그것은 이 의회에서 좀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국가들이 전부 다 헬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향후에 좀 개발 추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그 많은 선진 국가들이 헬기 개발이라든지 성능 개량을 역동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가 발표드리는 내용은 어떤 공학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보다는 운용자의 측면에서 향후 개발에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이런 내용 위주로 개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군 항공이 과거에 우리가 전력이 제한될 때는 비교적 운용을 하게 좀 많이 제한됐습니다. 현재는 이제 전 영역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핵심 전력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소들을 볼 때 농력, 화력, 민첩성, 융통성 이런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전장에서는 육군 항공 없이는 싸울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동력, 예를 들어서 140나트는 260km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KTX가 300km로 갈 수 있지만은 KTX는 정해진 레일을 가기 때문에 헬기는 직선으로 가면 260km가 훨씬 더 빨리 갑니다. 그리고 화력도 굉장히 지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전차 위주였던 우리 체계에서 지금은 이제 전차뿐만 아니고 라켓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대공까지 장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라켓도 과거에는 어떤 지역표적 개념에서 최근에는 유도할 수 있는 라켓까지 다 진보가 되어 있고 앞으로 무기체계가 어디로 갈 것인가 2022년도에 LH가 나올 때는 사실 예상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우리 한반도 어떤 그 작전 환경을 한번 봤을 때 지금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산악지역인데 헬기 개발 측면에서 개발한 지역에서는 헬기가 운영되는 모습이 나름대로 있고 이 산악지역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보듯이 어떤 제자리 비행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많이 공격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항공기를 개발할 때 그 어떤 ORD라든지 MSMP를 할 때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어떤 파워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식품 어떤 그 테일러터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 실제 표현은 안 됐지만은 어떤 보고서를 보면은 한국이 1년에 90일에서 120일 정도는 기상으로 인해서 작전에 제한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안개가 많이 끼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들은 항공기가 악천후 작전을 극복하는데 탑재 장비와도 분명히 연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헬기가 어떤 그 북한의 그 도발에 대해서
대형 전력으로서 적합히 살 수 있는 신속 대형 전력으로서 가장 적합하다는 적합한 우리 체계의 하나라는 데서 여러분들도 다 공감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 부양정이라든지 어떤 그 지역적인 테러 위협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분위기에 대해서 도발했을 때 우리가 신속하게 어떤 병력을 투사한다든지 사령을 운용함에 있어서 가장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체계가 육군 항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헬기의 어떤 전투 효율에 있어서 우리가 그 적 전차에 대한 어떤 효과는 이미 그 많은 전례를 통해서 증명된 바 있고 제가 SMI 보고서를 하나 좀 간략하게 인용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나온 안보경영연구원에서 낸 보고서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육군 항공하고 공군이 서로 그 직무 영역이 오버랩되지 않느냐 이런 그 어떤 논쟁을 할 수 있는데 실제 이 SMI 보고서 보면은 육군 항공과 공군은 서로 독자적인 영역이 있다. 이유는 첫째 이제 공군이 자산이 충분치가 않고 두 번째는 공군은 고속이고 고공이고 그 다음에 기상의 제한으로 해서 최초 출발지와 임무하는 그 지역 간의 어떤 그 거리 이런 걸 고려해보고 헬기는 지상에 건집해서 작전 영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 다음에 저공, 저속, 그 다음에 목적지에서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공공기보다 비교적 많기 때문에 결국 어떤 대기갑 전력 내지는 지상부대의 어떤 전력을 그 작전을 전하기 위한 헬기의 보유 영역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존재한다고 이 보고서에 명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임무 수행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공 타격 작전이라는 것은 공격 헬기가 적을 전차나 아니면 지상 부대에 그 화력 지원을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작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헬기들이 팀으로 편성해서 진지를 잡아서 라켓이나 아니면 20mm건으로서 또는 그 포우 미사일로서 어떤 공격하는 이런 형태를 항공 타격 작전으로 듣고 공격 헬기의 대표적인 전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 모델을 제가 그냥 인용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코브라 2는 8발을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노화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발을 장착하고 그 다음에 8대를 하게 되도록 가정했을 경우에 가동률 75%에서 13대 곱하기 포의 용도를 예를 들어서 0.8을 딱 곱하면은 한 개 대대가 나왔을 때는 42개의 전차를 격파할 수 있고 플러스 알파에서 라켓과 20mm건이 어떤 소프트 타겟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파치를 기준으로 하면은 두 배를 하면은 89대의 전차를 원소치로 공격할 수 있다. 이런 대화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즉 전차 플러스 그 화력 지원에 2개 대대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기동 헬기가 대표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공중강습 작전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공중강습 작전이라는 것은 병력과 물자, 장비 이러한 것들을 공중으로 기동시켜서 작전적, 전술적으로 우리가 결정적인 그 이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공중기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시누크 같은 경우는 전투병력을 한 33명 태울 수 있고 비전투 병력은 한 50명을 태워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이 외에도, 지원작전의 형태로서 여러 가지 그 항공작전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무성이라든지 어떤 물자 공수, 그 다음에 평시의 인용구조, 또 뭐 여기 나오지 않던 산불이라든지 이런 산불지나 이런 다양한 인물들을 항공지원작전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전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걸프 전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대전 초에 그 아파치 8대가 저의 방공망을 찾아가기 위해서 MH 53인가요? 그 저
그 항공기와 함께 저의 방공망을 최초에 무력화시키고 난 뒤에 공군 전투기들이 바그다드를 폭격하러 들어간 것은 상당히 유명한 그 전례고 90년 그 1차 걸프전을 최초에 시작한 어떤 상징적인 전투가 공격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간전에서 산악지역에서 헬기 효용성에 대해서는 과거에 79년부터 89년까지 러시아가 구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했을 때 우리가 MR-24라고 하는 그 큰 러시아제 공격 헬기가 거기서 역할을 많이 한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나중에 미국에서 나중에 이제 그 무자히딘이 어떤 그 맨패드 그러니까 저기 휴대용 공대지 지대공 미사일을 가졌을 때 많이 떨어졌지만은 전체적으로 헬기가 큰 역할을 했고 2001년도 이후에 미국이 이제 아프간에서 작전을 할 때도 실질적으로 그 공격 헬기가 역할을 한 것은 지대한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리가 생겼는데 Close Combat Attack이라고 하고 CCA라는 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배경은 전투기가 날아오려면은 파키스탄이나 아니면 이제 그 북쪽에 그 키르기스탄이 많아서 공군 기지에서 떠서 중간에 연료 공급을 하고 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헬기들은 바그람 기지에서 바로 뜰 수가 있습니다. 산다르나 바그람에서 바로 떠서 실제 작전 지역에서 공군 캐스와 유사한 작전을 많이 수행했기 때문에 클로스 탄베르 택이라는 교리가 생겼고 지금 미군 교리에는 육군 항공에 의한 어떤 면적 항공 지원의 개념으로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전에서도 헬기는 많이 역할을 했는데 그 초기에 최초의 작전을 할 때 그 메디나 사단을 공격하기 위해서 카르발라 지역에서 31대의 아파치가 들어갔다가 소화기에 떨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헬기의 무용론으로 일부 그 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 어디 보면 약간 아주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이고 전체적으로 아파치라든지 5H58이 작전에 기한 그런 부분은 무지무지 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라크와 아프간을 통해서 이분들이 블루 포스 캐프라는 걸 이제 실제로 전략화 시키는데 내 헬기 어디 있고 내 전차가 어디 있고 내 장갑차가 어디 있는지를 이제 다 표시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군간의 그 피해라든지 이런 걸. 그래서 제가 그 2002년도, 3년도에 아프간에 있었는데 아프간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라크에 있는 그 미군의 장비의 블루 포스 캐프가 어디 있는지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게 이제 전략화되고 있는데, 약간, 이야기가 끝나갔지만은, 직접 이라크와 아프간 전에서의 헬기는, 피해도 많았지만,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어떤 큰 기여가 있었습니다. 다음, 육군 항공의 변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 플랫폼들입니다. 현재 6개 기종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래 우리가 육군 항공에서 운영될 플랫폼들인데, 500MB의 일부와 UH-5H 일부는 KH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0MB의 공격 부분하고, 그 다음에 코브라 BO-105 이쪽은 지금 이제 오늘의 주제인 LH 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것이 공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전술적으로, 자체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될 건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힘을 발휘해서 구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아파치는 16년에 이제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그 수행하는 데 기여를 할 겁니다. 다음 큰 세대 교체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전체적인 운용 개념은 제가 로우라고 생각하는데 미디엄 및 로우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성능의 로우가 아니고 전체적인 운용 개념 차원에서 LH와 KUH는 전술적으로 전쟁 지역에서 주로 이제 운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이급은 주로 이제 작전적으로 또 정부 전체에 대해서 운용을 하려고 개념적으로 정리를 했고 이것이 이제 큰 교리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무기체계 발전
같은 추세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 내용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구성금이 있긴 하지만 개념적으로 이제 쭉 늘어놓은 거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적인 이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그 구체적인 능력으로서 항공기 이제 개발할 때 다 그 반영이 될 거로 예상됩니다. 다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공격 헤리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아파치를 했는데, 실제로 아파치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더가 표적을 잡기도 하고, 그 다음에 표적 외에 다른 또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기 지형을 잇는 트레인 프로파일 모드라든지 공대공 모드라든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표적 획득 장비는 모든 공격 헬기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LH도 표적 획득 장비를 장착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아파치나 H1 줄 같은 경우는 최신 훈련, 그러니까 뭐 웨이브는 좀 다르지만은 거의 MBG와 유사한 수준의 해상도를 가진 적외선 영상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지금 현재 그 운영하고 있는 한의 사거리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표준적으로 8km 정도가 맥시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의 표적을 선명하게 볼 능력이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개발하는 LH는 항구의 지상작전의 전반적인 상황 인지를 위해서 링크에 접속이 될 거고, 이러한 링크에 접속된 정보들은 조종석에서 다 보면서 그 전장 상황을 인지하고, 이제 제가 뭐 이렇게 그 구체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그 개발이 되면은 어떤 표적이 항공기에 제공이 되고, 그 표적들이 공군에 의하면은 뭐 링크 16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실제로 리얼타임의 표적 정보가 주어지고, 그 표적들이 파괴가 되고 피드백이 되고 BDA가 반영이 되는 그런 체계로 다 링크에 연결이 될 것입니다. 다음. 무기체계는 현재 그 형태는 기존에 있는 무기체계와 유사하게 발전이 되겠지만, 그 예를 들면 각각의 단단히 무기체계가 어떤 것을 장착할지는 앞으로 이제 LH와 함께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무기체계라는 관계없습니다. 제가 그 그래픽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 스파이크와 같은 이런 그 해놨는데, 이거하고 그 개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는다는 게 혹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그 육군 항구에 우리 백병기 장군님이 와 계시는데, 제가 2001년도에 아파치 시험 평가를 하면서 우리 백 장군님하고 같이 다녔는데, 이스라엘 가서 제가 사격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그랬는데 약간 영향을 미치는 거지만 우리 사업가를 직접 관련했습니다. 다음. 실제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헬기들은 아날로그 내지는 일부 디스플레이를 장착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가질 미래의 헬기는 디지털이 주인 그 칵핏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풀로 디지털을 할 건지 뭐 3분의 1을 디지털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개발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토의가 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디지털이 주가 되는 어떤 그 조종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예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디지털 칵핏 자체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조작하는 이런 것들이 헬기는 달라도 기본적으로 이 로직이 똑같으면은, 이제는 이 항공기에서 디스플레이를 조작을 하다가 저쪽 항공기로 가서 디스플레이 조작이 비슷하면은 항공기에서 항공기로 전환할 때 상당히 용이한 그런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펑션에서 갖고도 어떤 항공기 간의 호환성이 좀 많이 강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생존 장비가 장착이 될 것인데, 지금 생존 장비가 어떤 다양한 생존 장비가 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존 장비를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기술을 넣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토의와 그 의사결정을 거쳐서 항공기에 장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이제 이런 부분은 전술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의 작전 환경 이 항공기가 어떻게 운용될 건가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되고 난 뒤에 그런 것이 최적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뮬레이터도 저희들이 이제 육군에서는 패키지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LH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PUH를 해보니까 한 가지 그 어떤 교훈은 개발 초기에 이게 개발하다 보니까 이 중간에 이제 그 설계 변경 소요가 많이 생겨버리니까 시뮬레이터에 대한 설계 변경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항공기의 각종 시스템을 다 실시간에 읽고 그것을 기록을 해서 정비라든지 비행 후에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실시간 모니터링 및 기록 장치들이 항공기에 다 장착되는 것이 요즘 일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LH 되는 것이 다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요것은 이제 좀 더 장기적으로 제가 한번 쭉 그려봤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가진 미래의 어떤 계획이 UH-60과 CH-47은 성능 개량을 해서 약간 스타일화된 그 성능 개량된 항공기라고 가정을 했고 이 이후에 이제 이 항공기들과 유무인으로 통합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일부 무인기 아니면은 그 다음 세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개발이 되지 않을까. 맨 참고적으로 이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보니까 과거에 V-22는 이 엔진이 이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 지금 V-280이라는 이런 그 항공기는 막급이 되어 있는데 이 엔진은 움직이지 않고 로터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V-280이라고 물어봤더니 속도가 280마트까지 갔는데 500km가 훨씬 넘는 항공기인데 그러니까 이 2017년에 이제 이렇게 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플랫폼 그 너머에 다른 무기 체계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육군 항공이 미래에 어떻게 운영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육군 항공은 이제 어떤 선택의 무기가 아니고 육군의 지상작전을 위한 필수적인 무기 체계이고 제백협동의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전 지역 측면에서는 적기 중심 면적 후방 지역 전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전장 기능과 대표로 통합이 될 것입니다. 제백협동 차원에서는 지상부대와 통합이 될 것이고, 공격 무기 체계는 미군의 링크 16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떤 융통성 있는 지상전력으로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무기체계이자 결과로 발전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에 출발해서 평상시에 우리가 재난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한 전력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고 특히 지금 이제 우리가 국산 헬기를 개발했을 경우에 어떤 우리의 그 국가의 정책적으로 평화유지 활동이라든지 역내에 쓰나미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우리가 헬기를 확인할 일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참고적으로 저기 PKO 같은 데 보면은 현재 보고서에 보면 한 180여 대에서 200여 대의 헬기가 실제 거기 투입돼서 그 유엔 평화유지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항공기를 공유하는 국가가 적어서 대부분 한 3분의 2 정도는 그 계약 회사를 씁니다. 그래서 컨트랙터를 갖고 주로 이제 러시아 헬기들을 많이 쓰는데 그 유엔 파병 지역의 헬기들은 실제로 우리가 항공기를 개발하면서 국내 군사적 목적을 넘어서 어떤 해외 진출을 위한 니치가 아니라 틈새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에 제가 국회에서 한번 세미나를 할 때도 오늘 아침에 오신 황진아 의원님 주최한 세미나에서 제가 헬기를 해외로 내보내준다고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올렸는데 그 아직 앞간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게 다 국정 돈으로 갔다 왔는데 이제 우리가 개발하는 헬기가
해외 남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결혼을 제가 일이 일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결혼을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LAC가 어떻게 개발이 되어야 될 건가, 제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작전적으로, 옵티마이즈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선택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너무 럭셔리해서도 안 되고, 너무나 많은 운영비를 먹어서도 안 되고, 너무나 또 가격이 올라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방산 측면에서도 분명히 고려가 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전략적으로 종합이 돼서 어떤 제 요소들이 다 최적화된 한국형 고용무장협의가 탄생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팀워크를 이루어가서 상생하는 측면에서 좋은 계기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Philippe Kuhn, and after 29 years in the French Army Aviation, I'm working for Airbus Helicopter as a military advisor. I was really deeply interested in the previous brief, as I will try to share with you some of our understanding about military combat helicopters, relying on a personal experience as a French combat pilot, but as well as a NATO officer. I had the privilege to share some of the Anglo-Saxon American experience and English experience, but mainly American experience in 1991, being myself involved in the first Gulf War within the 11th Brigade. And I won't be lost, and you may not be lost by my speech, knowing that I'm sharing what has been said. Well, first of all, it's quite comfortable to me to come some weeks after Guillaume Faury, our president, in order to reinforce few things. The first thing is, relying on the experience of the KUH, we would like to say how much Airbus Helicopter is keen to work again with Korea, with CAI, in order to develop the knowledge of combat helicopters in your country. Well, through the LAH, of course, and highlighting those points, please. I will try to explain why the Panther is the good platform, speaking obviously about operational capabilities. I will reinforce the idea that we are ready to cooperate, and ready to cooperate is not only the will, it is also the experience and the know-how about armed helicopters. So, talking about armed scout light attack helicopters, I've been working around the world for about 6 years now, and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what we call a new requirement. Of course, as you can see with our lightest scout platform, we could see in the NATO pamphlets for the last 10 years that scout platforms have been understood as armed scout and then armed scout / light attack platforms. Why? Because a light platform can be only a scout helicopter for attack helicopters. It must be helping it
because the biggest alliance ever involved in Afghanistan had a lack. We never have, I'm speaking as a force, we never have enough attack helicopters. And as a company, in the 80s, 90s, we realized that maybe a 5-ton class helicopter could go further than a simple arms count helicopter. And that's why today, relying on our knowledge in integrating weapons, and especially integrating a 20mm turret gun on such an helicopter, we are proud to say that we are not only speaking about a light armed helicopter, but we are speaking about a light attack helicopter. So, talking about the family, we've got an experience, but experience is not enough if we are not making the most of technical evolutions. So talking about the Panther, about this family, we are relying on more than 1,000 helicopters flying. We are relying on more than 5.7 million hours flown. But technically, these helicopters has got some characteristics. As you can see, and this was invented on the Finistron, and myself, I flew some 1,000 hours with a Finistron helicopter, the Gazelle. The Finistron is critical, not only because it's noiseless, not only because you can gather around this helicopter on ground with safety, but if I remember well, the only failure a crew can't manage is losing his tail rotor. And when we are talking about making war with helicopters, I will come back on that point, the Finistron is paramount, because you can even have a direct shot. If you have a little bit of speed, you will be able to save your life and save the helicopter. This platform is really interesting, not only for VIP people. It's only interesting because relying on a very smooth rotor. And when you are talking about a smooth rotor, you're talking about an helicopter which is easy to fly. Easy to fly means that knowing that the level, the operational level of your force is the level of your youngest crew, then you will be effective with it. But also, knowing that it is a very smooth platform, knowing that we are making the most of the four-axis autopilot your crews enjoy with the KRH, this platform is really designed to use weapons. Of course, we are not only trying to propose the 155 Biron. It will be fitted with new engines, so it will be powerful enough to reach the ROCA requirements. Talking about helicopters, it's a bit like talking about racing cars. Racing cars, well, you need to talk about the tires. For an helicopter, the rotor is the tires. And as you can see, this five-blade rotor is mounted on a Spheriflex system, which is explaining why it is that smooth. A low vibration system, a simple design, okay, easy to fly, easy to maintain. Easy to maintain is important because when you are at war, you don't really need to have big infrastructures to maintain those helicopters. And when you are flying, you are very happy that even if it's a very advanced autopilot, the autopilot doesn't have to correct all the things your vibrations will provide. So yes, it's a good rotor again, and I think it's really designed for a light attack helicopter. Then the Finistron.
as you can see, this furnace home is a real piece of technology. Just to highlight this little point, we discovered that with asymmetric blades, we could, within 20 years, reduce by the evolution by a third the noise. But as you can see, the more important thing for an attack, light attack helicopter, is the safety when you suffer a direct shot. Once again, easy maintenance is paramount, as when the maintenance is easy, your helicopters are flying. But what about the fact that we Airbus helicopter believe that we can be a good member of the team to help CAE to develop this weapon helicopter? Okay, this is our attack helicopter. This is the Tiger, the attack helicopter, which is fitted with all kind of weapons. I mean air-to-ground and air-to-air weapons. This is the helicopter on which we rely to make the most of the experience about weapons. Because this experience relies on 50 years of history. First of all, as you can see, this is not that impressive, and I must say that my heart is beating when I see the first helicopter I flew. I had my wings on this helicopter. People in my country decided to make the most of it, to put weapons on it. It was during the 60s, the Algerian War, and we realized that to provide fire support to the troops in contact, infantry, helicopter could be a good tool. Then, facing the vast impact, we decided to develop on the Gazelle weapons. In 2006, the Brigadier commanding the 16th Air Assault Brigade deploying in Afghanistan said that the gun was the weapon of choice to provide fire support, and he was right. So we decided to build our experience on the 20mm gun on this kind of helicopter, but not only to provide air-to-ground fires, but also to learn how to provide air-to-air fires. Then, of course, facing a big amount of main battle tanks in the vast impact, we decided to fit this light helicopter with hot missiles. But as you can see, very soon we realized that we had to fight by day, but also at night, hence this thermal camera. And in the 80s, we understood, and that was the difference between my country's doctrine and the American doctrine, we realized that fighters were not enough to protect the main missions. The main missions for helicopters are attack helicopters missions, main battle tank, but also utility missions. And because you have to provide those main missions with protection, self-protection, we decided that air-to-air fight had to rely on the gun, yes, but also on proper, decent air-to-air missile. Hence, we were able to fit this light helicopter with this missile. So, today, I can share with you how we prepare without an attack helicopter, I mean a specially designed attack helicopter, 6-ton class or more, how we learned how to fit light helicopters with the weapons, air to ground, air to air, and you understood that the 20mm gun was paramount, so was the main
the beginning. With such helicopters, with combined formation, we could achieve the same results than one attack helicopter. And then, of course, with our Tiger, we were able to make the most of this knowledge, as well in doctrine or to train the crews. But as I told you, in the 2005 years, we realized that not a lot of countries can afford having proper attack helicopters, I mean Apaches, I mean Tigers, I mean ME-24/35. And even though they have, they can't afford to rely only on it. From an industrial commercial point of view, we realized that we had to go further. And in order to once again make the most of the experience, we understood that a 5-ton class helicopter could be an answer for countries who can't afford buying specially designed attack helicopters, or can fulfill what the attack helicopters can do. I just would like to give some figures. Two countries I know well, Graham. UK, 67 Apaches, 13 deployed in Afghanistan. My country, 40 Tigers, 8 deployed in Afghanistan, in Mali, in Libya. It means that it's not enough. You need something else alongside. So the time when you had light, very light helicopters to achieve reconnaissance, then screening action in order to provide the attack helicopters with the intelligence is finished. Now those helicopters have to fulfill attack missions. So they will be able to do that with all the assets Colonel described, but with two points when we are talking about weapons. First of all, ballistic weapons. A turret gun is the answer for air-to-ground as well as air-to-fight. And the turret gun will provide the crew with the freedom of action. Rockets, of course, and also talking about guided weapons, we are relying on our Tigers, fitted for the French one with Hellfire, for the Spanish one with Spike, and for the German one with Fast 3 missile. We are able to fit our LAH with those missiles, not an issue. And by the way, we alone have the experience of air-to-air missiles too, which can be in the future at stake. So, Panther. The Panther is interesting also because we developed the Tiger weapons on this platform. So the people, you know, the advice is not only taken from the book, from the books. The advice we are supposed to share with you are given by people. And the people who developed the weapons for the Tiger developed it on this platform, and those people will be the people to answer to your questions. So, first of all, we need an helicopter which is able to fly north of the earth. Of course, we can imagine that those helicopters will be fitted with defensive head suite, but the better is not to be seen. The better is not to be aimed at, and the better is not to have to fire chaff and flares to defeat the missiles. So, nap of the earth. Are we able to fly nap of the earth? Yes. And is it able to be flown by any kind of crew? Yes. Remember that those
helicopters with those furnace are flying smoothly like fixed wings and fitted with the very engines for access autopilot, it will be a great one. I won't detail all the assets you can see, but yes, we developed it on it. I will focus on the turret gun. It's really important for us to remember that a 20mm gun on a 2-ton class helicopter is difficult to achieve, and we do it on our Fennec. But this 20mm turret gun, fitted as an air-to-ground, air-to-air gun, turret gun on the nose to be able to fire air-to-air also, it's really, really difficult. And I'm myself not an engineer, but I'm really amazed when I talk to people, real people, blood and flesh, who are able to achieve that. This is great. Why? We know that there is some issues with those guns. First issue is the clearance, and we assure that the clearance is okay. There is a second point, which is, will it be able to work with such a recoil? Yes, it will work. And what is the accuracy and the terminal effect you would expect from this gun? It's just easy. We developed it in order to fulfill the Army requirement. And what is the Army requirement? It is to provide fire support to our armed troops 1,000 meter day, night, with a special accuracy so that you won't be a danger for your own troops. You will be able to defeat soft skin vehicles. You will be able to defeat helicopters during dogfights. So, taking back with my industrial cap, I would like to show you why we can be reliable too. These pictures are showing some helicopters we are proposing in a current market. The military range of Eurocopter is interesting because it's the civilian range transformed in a military range. And transforming a civilian helicopter into a military combat helicopter is not only to paint it with green olive painting. It's how to reinforce it in order to support weapons. It's also how to manage that the recoils are working. As you can see here, we've got some helicopters. I'd like to show you the two EC-1 645 and 645T2 are on the right hand on the top, chosen by the US Army Edition for the first as a LUH. And the second one has been chosen by the German Special Forces. Well, that's interesting. We are able to provide those countries with all the kind of weapons, but more recently, working with the former countries of the Warsaw Pact, we were lucky to be able to fit medium 9-ton, 11-ton class helicopters with all the weapons, because the culture, the combat culture of these countries means heavy helicopters, weapons. So yes, it is a subject we have. This is a subject we masterize, and we are ready to share it with you. As a conclusion, I would like to finish on this helicopter, which is, I think, a good helicopter to fulfill the Korean Rock Army needs. We will have
to share with you our knowledge, and we do want it. And if I had to finish, I won't finish on a military note, I will finish on an industrial note. There is a market for that. I've understood that for the next 10 years, we can see more than 1,000 helicopters from Arms Scout, ATAC, and utility, I mean armed utility, that have to be exchanged just because they are getting too old. And there is a market there. And we'll be more than happy to share it with Korea.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This event. I recognize some of the faces in the hall today, and some other faces are new to me. So if I may introduce myself, my name is Brian McKechnie. I head up the Nagusa Western office here in Korea. I've been working for the company for 12 or 13 years now. The last 8 years, my territory has been Korea, responsible for Korea. And then last year, we decided to open an office here in Seoul, to charge the office. So I now live here with my family. And consider myself Korean, except for supporting Korea in the World Cup. Again, I say that if my colleagues and my friends who already know the company would respect my indulgence for one or two slides. For those who do not know the company, Nagusa Westland is part of the Finmeccanica group of companies in Italy. We're the single biggest company within that group. We have 13,000 employees, and last year we had over 4 billion euros of revenue, representing about a quarter of the business for the company. Our company operates in 4 base countries, in Italy, in several factories throughout Italy, but the main plants are in the north near Milan. We have our factory in the UK, in Yeovil. We have 2 factories in the USA, also 1 in Poland. So our 4 main base countries are Poland, USA, UK, and Israel. This is a slide which I think is quite important and relevant for today, and for this project in particular. Our company has recognized for some time that to work on new projects, big projects, is very expensive, and sometimes too expensive for one single entity to take on their own, especially if they are coming from behind and looking to break into new territory and new technology. And as you see, our company has partnerships with many organizations around the world for a variety of ventures, building new aircraft, training systems, support systems. So for me, this message on this slide is that we are very experienced in working with different nationalities and sharing technology and experience with those countries. In terms of aircraft experience, for this particular program, we have experience on the attack helicopter in 2 main platforms, the 129, which began as our own product, but then we shared that technology and developed an upgraded model for the Turkish Army, which we've just delivered the first aircraft. It's a T-129. But also you notice up there that we were responsible for the Apache helicopter for the British Army. As Philippe mentioned, we built under license 67 of those aircraft with new engines and some new operating systems for the British Army. In terms of reconnaissance and operation, an observation, sorry, we have several helicopters that fit that role, the 109 LUH, the Army version of the Lynx helicopter, and the Army version of the LUH-59. But these are very specialist aircraft, but one of the themes of our aircraft these days is that it is very expensive to develop an aircraft which is purely for one single purpose. So we have several aircraft, and we've shown 2 examples, 139 and 101, which are multi-role helicopters.
And briefly, if I may just touch upon the aircraft and leads us into the AW16. The company decided that to look at a family concept of the aircraft, and we began that with the AW13, and we launched the family in 2012. And this is the one that consists of three aircraft, with a commonality based on flying and the pilot usage and pilot role. First of those aircraft was the AW13, which had first flight in 2001. The aircraft started deliveries 2004, and since then we have delivered over 800 aircraft orders, and it's become the world's best seller in this class. The next evolution was the AW189, a bigger aircraft. Again, that aircraft was certified this year, and 150 aircraft are already on order. And finally, we come to the AW169. This is the last the current family of aircraft, and this is the aircraft which we are basing our LEH offer on. Just to give you an overview of where the current program is, it is a modern aircraft. It is, which may seem a little bit unusual for this program, but we believe it represents an opportunity for both companies to take a modern aircraft and take it that next step forward. As you can see, we're pretty much all the way through the program, and later this year we are looking to complete certification and begin our deliveries to our customers. Some of the diagrams didn't quite come out on this slide. Philippe mentioned about operational safety and working on an aircraft while the rotors are running. The 169 has the high tail clearance of over 2 metres, and the same with the main clearance of over 2.5 metres. We've gone for a very modular and adaptable approach for designing aircraft these days. This is the cabin interior for the 169. It's an open configuration at the moment, but as you can see, it's flat, it's clean lines, and it has a uniform and consistent geometry to allow optimum flexibility with any configuration that goes into that cabin. From a pilot's perspective, as you can see, very straightforward, simplistic, simple, clean lines within the cockpit. The three multi-function displays, touch screens, and we have taken the advice of many operational pilots to try and reduce the number of dials and knobs that they have to look at and to touch and to move to minimise their workload, because not just in the army, but the multi-role requirements are probably demanding are becoming greater and greater. And recognising that this aircraft will be moving into the army field, the screens and the cockpit lighting and the exterior lighting are NVG friendly, type of class B. I have a number of slides here which contain a lot of information about the aircraft. I could read them out, but I won't be doing all of the main points, but I'd like to highlight a couple of key points on each of these slides. In terms of capability and characteristics, the operating environment here in Korea is very harsh, as it is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this aircraft will have an operating temperature of minus 40 to plus 55 degrees Celsius. In terms of the safety aspects, standards, the aircraft meets the most stringent requirements of FAR 29. We also have for both the main blade and for the tail blade fully articulated with the rotor blades. The aircraft has a run drive capability of more than 30 minutes, so a complete loss of oil, the aircraft can still run for 30 minutes. We have during our development phase of the aircraft, we have demonstrated speeds in excess of 160 knots for the aircraft.
then we took the view that with the demands on the pilots to fly ever more complex missions, we need with more integrated systems, we need to look at a cockpit configuration and an architecture that allowed to minimize the workload on the pilots. As I said, we have an open architecture system, so that allows many systems, which are mentioned, which we mentioned later, to be integrated into the aircraft, but also gives room for future systems development to be easily integrated into the aircraft. One of the aspects which some of our potential customers found interesting while they were flying, and we've had very positive feedback, is the enhanced control display systems and touch screens. They think that a great aid to reducing their workload and speed of response. Again, it's a four-axis digital AFCS. It has traffic and train avoidance systems for allowing close of the F-5. And then we have the also set up on military and secure communication systems. In terms of security, safety, and survivability, I mentioned already, it's a key feature in all of the useful Westland products is 30-minute run-by transmissions. As I say, if the pilot has the unfortunate incident where he loses oil, then he has 30 minutes of from completely dry to fly that aircraft to safety. Recognizing that this aircraft will go into a potential hazardous environment where it's been shot at. There are ballistic protection systems which are built into the aircraft for the pilot and co-pilots and for the cabin. But also, in terms of the general aircraft, the way the aircraft has been designed is for system redundancy and separation. So that if one part of the system is unfortunately shot by a bullet, then the aircraft is still. Again, just picking up a Philippe's point about to be avoided. The aircraft is designed to take account of low signatures as far as acoustic, visual and infrared capabilities concerned. This platform, as we said, will be offered to work with Korean industry to develop the LEH platform. As I mentioned, the open architecture of the aircraft allows for many systems to be integrated. We've already looked at some for ourselves, but we have looked at others that have been created by Korean industry. Just picking on a few, there is the turret gun, and it's been stressed how important that is for combat operations. The security safety system, the defensive aid suites that are on the aircraft can be linked into the aircraft. IR suppression, IR jamming, and data link communications as well. In conclusion, I'd just like to say that the aircraft that we offer and would become part of the LEH program is an aircraft which is versatile and agile, but it's interoperable, and the cover made reference to C4ISR capability, which this aircraft will have. It can be deployed using C-130, C-5, and C-17 aircraft, and sustainable. And in terms of the low maintenance concept, it is very important, vital that the aircraft fly as often as they can, and you don't want to have any trouble when they're to fly an aircraft and report the mission to fly. I'd just like to thank you. It's a very short presentation from our company. I'd just like to thank you for some of you.헬기 개발 사업 때 약 5.5년간 미국의
이제 G사와 같이 엔진기어가로 실제 수행을 해서 여기에 탑재해서 비행 시험에서 현재 저희가 받을 때까지 실무를 담당했었습니다. 한 20분가량 발표를 드릴 예정이고요. 국민의 목차는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고 현재 후보 엔진으로 되어 있는 엔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엔진을 직도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국산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국산화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고요. 국산화를 할 경우에 그럼 어떤 식의 방안으로 어느 정도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산화할 것인지를 통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77년에 설립이 됐고요. 87년도에는 삼성항공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국내가 이제 디지털 붐을 탈 때 회사 이름을 테크놀로지 위너라고 하면서 IFU에 다시 회사명을 바꿨고요. 중요한 이벤트는 97년도에 현재의 카이조 사천에 있는 그 카이조 사업을 분리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0년도에 들어서 다시 그 방위산업 쪽으로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삼성 탈레스의 지분을 저희가 인수해서 현재는 탈레스가 저희 자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은 그 1개3 사업장이라고 매우 부르고 있고요. 전부 창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엔진 전체가 이 사업장 성주동에 있는 곳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가스터빈 엔진 사업들인데요. 저희 대한민국의 육군, 해군, 공군이 운영하고 있는 모든 장비에서 들어가는 가스터빈은 다 저희가 담당하고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군이랑 육군 쪽에는 항공 쪽에서 저희가 가스터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해군에는 프리게이트 함들이나 이지스함에 들어가는 추진기관 또는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가스터빈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국방과학연구소하고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서 에라이젠소와 같이 탐지한 미술 같은 거에 소요되는 독자 가스터빈도 스크래치에서 개발해서 지금 저격화를 시키고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연어 생산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건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F16, T50, 그다음에 F15, 이제는 거의 교체되고 있는 F5까지도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엔진을 저희가 연어 생산합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UH20에 들어가는 T700, 701C라든가 아니면 저희 수리원에 들어가는 701K, 대륙 개발된 거죠. 그 엔진들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군 추진으로 쓰는 LM2500도 저희가 다 생산을 해내고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많은 파트는 지금 보시는 그와 같이 그 엔진에 나열된 저 파트들이 다 국산화를 시킨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파트들을 국산화시키는 거에 따른 경제적인 저희의 대한민국의 이익은 어떤 것이냐면 가격이 한 10배 이상 내려갑니다. 창정비 비용이 들어가고요. 원재료사로부터 사온 가격에 많게는 10배 이상 비싸게 우리가 사고 있는데 그 가격을 10분에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속 분수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또 가장 중요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 군용기 또는 분수 엔진을 통해서 저희가 획득한 기술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민속적으로도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대부분의 부품들은 민항기에 들어가는 엔진에 들어가는 파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SP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리스크 앤드 레버리 쉐어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해외 OEM들 G나 플래닛 롤스로이스랑 같이 엔진 개발을 처음부터 참여를 해서 부품을 파트별로 납품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창정비 관련된 모든 엔진은 저희가 지금 수행하고 있다. 다음 차례입니다. 엔진 개발은 잠시 설명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도 가스터빈을 사실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역량도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유인기에 들어가고 아주 장수명 이용되는 엔진에 대해서는 아직 기회를 갖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은 안 되고요. 미스에 들어가는 가스터빈, 터보로 제시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그라운드 비플이나 아니면 수리원에서 탑재가 됐습니다. 그 보조동력자 보면 AT 가스터빈 기종으로는 터보 샤프트 엔진인데요. 헬기에 들어가는 것도 터보 샤프트 엔진입니다. 그 종류는 비슷한데 이 엔진들은 독자매가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니웰이나 해밀턴 사우스트렌드가 이 AP 시장을 리딩을 하고 있는데 그들보다 기술적으로 좀 뒤지지 않게 국산화를 해서 저희 품에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770K 수련에 들어가는 중 뒤에 어떤 식으로 개발되는지 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제가 설명드렸던 엔진들이고요. 여기 보시는 엔진, 스몰제트 엔진이라든가 APU 등은 다 독자 개발을 했고요. 맨 아래는 산업용 엔진이 되겠습니다. 1.2MHz가 되겠고요. 가스터빈에 대한 기반 기술은 확보를 하고 있다. 단지 필요한 부분은 로드캐 스피너프에서 저희가 국내 가스터빈에 대한 항공용 가스터빈이 되겠죠. 거기에 대한 어떤 강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대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강의 숫자다. 다음 장. 근본 페이지는 수리원에 들어간 엔진 개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부분은 엔진의 제일 중요한 파워 터빈 부분을 독자적으로 다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UH-60을 보면은 엔진이 그 기어박스 뒤쪽으로 달려 있습니다. 근데 수리원은 앞쪽으로 보이게 돼서 그래서 엔진이 기어박스랑 인터페이스 되는 위치가 바뀌었고 회전 방향이 바뀌어야 되고 또는 기어박스를 보조적으로 하는 그런 설계에서 부턴과 아니면 파워터빈의 회전 속도를 빨리 해가지고 기어박스를 제거하는 등의 이런 의사결정이 필요했었는데 파워터빈을 독자 개발하는 걸 결정해서 GE하고 같이 공동으로 엔진 개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치가 똑같은 엔진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안에 내부를 보면은 엔진 회전할 때 들어가는 베어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베어링의 그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서포터가 바뀌고 선프라는 부분이 바뀌고 엔진이 거의 다 레이아웃 측면에서는 재정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채널 페이블 G700의 경우에 이제 G700 초원기보다 적용을 했는데요. 페이블 개발은 사실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엑스포트 라이센스 때문에. 그래도 저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그 강건성이 높은 페이드를 저희 수리원을 지금 선택해서 사용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분수 지원 당연히 개발했습니다. 비행 시간까지 해서 전체적인 것을 인터페이스로 인테그레이션하는 작업을 했고요. 핵심 부품도 직접 보시겠습니다. 국산화를 해서 지금 38개에 해당하는 아이템, 이게 토탈 엔진 쉐어로 35% 정도 없는데요. 이거를 다 국산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산화되면 어떤 식의 그 영향성이 소요 분에게 돌아가냐면 30년 운영을 기준으로 볼 때 총 운영 비용이 30% 저감됩니다. 엔진 획득 비용 포함해서. 이거는 수시적으로 나오는 숫자고요. 직도입 때는 엔진이 싸보이다. 30년 운영하면서 총 비용으로 계산하면 국산화를 해야만 경제적성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APU의 경우는 독자적으로 처음부터 개발을 해서 지금 탑재를 시킨 경우가 되겠고요. 이, 그리고 태생부터 살펴보면 97년도에 인공경영 개발 과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기반 기술을 확보를 했고, 육군의 발연기가 있어요. 스모 제네레이터. 거기에 들어가는 발연제를 만들어낸 용도로 APU를 개발해서 응용화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K77 장갑차량에 저희가 또 납품됐고요. 그렇게 쌓여온 기술 바탕으로 이제 항공용으로 수리용에 의해 개발해서 늦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라보는 큰 로드맵은 KFX 등에 들어가는 APU로 확대시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그럼 이번에 LAH에 들어가는 후보 엔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장.
현재 엔진 쪽의 기술 개발 추세에 있다. 뭐 기본적으로 10개 연속이 터빈 구성된 엔진 그 자체는 바뀌지도 않고 있고요. 단지 두 가지 측면에서 많은 기술 발전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경제성을 더 높이자 해서 연료 소모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연료 소모율을 줄이는 방법은 이론적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압축비를 굉장히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게 올라가다 보면 회전 속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연소기에서 연료를 불을 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극복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개발들이 돼서 튜닝이 되고 있고요. 환경 친화적으로 가고 있다. 이 얘기는 소음도 작아지고 배출되는 녹스나 썩스 또는 CO2 양을 줄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갖고 가는 것은 인근 경영으로 엔진을 사용하다 보니까 인수에 사용하려는 양이 그렇게 같이 왔습니다. 보고 가는 부분이고요. 부품 수를 최소화시켜서 가격을 낮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듈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측면에서 편의를 제공해줘야 되기 때문에 TBO를 갖다가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모든 어레인지먼트를 다 구성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뒤에서 가능하게 해주는 부분이 이제 다이어그노스틱하고 프로그노스틱 기능을 수반해가면서 이루고 있는데, 그거 기능을 최상의 부분은 저는 페이드라고 합니다. 엔진을 제어하고요, 모니터링도 합니다. 물론 펌스라는 장비가 따라붙어서 별개의 장치를 갖다 감당하지만 엔진 자체는 페이드에서 풀리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를 배경으로 LAH에서 다행히 페이드가 탑재되어야 된다고 저는 일단 보고 있고요. 부거 엔진 중에 첫째가 PW의 210 엔진이 되겠습니다. 조경 헬기는 뭐, 시크로스티, 아프스타, 로봇에 다시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이륙출력 한 1077마리로 통과됩니다. 이 형상 부분에 속한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엔진사들에 국한된 부분이라 제가 오늘 생략을 드리고요. 중요한 부분은, 페이드를 후보 엔진들은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크기나 인증 연도도 아까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인증은 다 인수 엔진을 얘기하는 것이고, LAH가 적용되게 되면 퀄리피케이션을 받아야 됩니다. 이 엔진들은 다 서티피케이션 차원으로 받은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라노 엔진이 되겠고요. 일출력이 좀 더 큽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앞지랑 다르게 이제 뭐 앞지기가 사료형이 아니라 원신형이라는 부분, 또 투채널 페이드에 장착하고 있고요. 크기도 이 추력 대비해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가능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RL2N이라는 엔진이 있습니다. 현재 이 RL이 운영되고 있는데, 2C인가요? 2C 2가 운영되고 있는데, 2N 엔진이 LAH의 후보 엔진으로 지금 나와 있고, 일출력은 앞에 보시나 아라노보다는 좀 작습니다. 내부 구성은 뭐 다른 엔진하고 유사하고 전부 에뉴로 컨버스터를 채용하고 있고 페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엔진은 체계가 이제 결정이 되면서 따로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체계들이 활용하고 있는 엔진 위주로 지금 잠깐 소개를 드렸고요. 엔진이 무엇이 되든 간에 그 엔진의 그 오리지널 매니팩처가 선정이 되면 그다음부터 그 엔진의 속성 및 특징, 그 다음에 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인터페이스가 되어야 되는지 인테그레이션시의 주의할 정도는 엔진 업체와 체계 업체가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엔진 국산화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 엔진 업체에서 한 30년간 엔진을 공군 유통 해군에 공급하면서 저희가 팀으로 느낀 고객의 밸류 증대 방안은 결론적으로는 총 수명 주기 비용을 절감시켜 드려야 된다. 총 수명 주기 비용을 분석해보면은 아래 보시는 세 가지 정도가 이해를 결정 짓는 팩터인데요. 창정비 횟수라든가 엔진 자체가 갖고 있는 수명, 그 다음에 다빈도 교환 품목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창정 배수나 엔진 수명은 엔진이 만들어질 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설계에 디펜던트 되어 있기 때문에 OEM사가 엔진을 디자인할 때 엔진의 셋업하는 그 기준점이니까 엔진이 결정되고 나면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통제 가능한 부분은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다빈도 교환 품목의 가격이 되겠는데요. 그
것을 집중적으로 부품을 복장화시켜서 컨트롤을 하겠다. 이게 저희의 지금 큰 방향성이고요. 헬기 전체를 놓고 볼 때 전체 운영 비용의 엔진차 사용 비율이 약간 30%입니다. 이거보다 약간 많은 게 있어요. 35에서 6% 차지하는 게 연료하고 윤활유 비용입니다. 그러면 연료와 윤활유 된 운영 비용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용은 엔진이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비용을 절감하지 않으면 경제성을 획득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이거 본 헬기가 우리 군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후속공수 지원이 되지 않으면 전력의 꼰대기 생깁니다. 그래서 엔진을 100% 해외에 의존해서는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뭐 극단적인 예가 여기 써있는 J79, 85 경우인데요. J79F4 팬텀에 들어갑니다. 그 원자력사가 엔진을 단종시켰고 부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아직 뜨고 있어요. 그래서 부품을 어떻게 수급을 받냐면 자체적으로 3D로 해서 카피하고 리버스 엔지니어링해서 겨우 만들었습니다. 엔진 성능에 문제가 생기고요. 안정성에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이거는 국산화를 시켜서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 엔진 국산화 필요성이 비단 그 LAH 하나에 국산되지 않고 LAH가 어떤 큰 계기와 발판이 되어줘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엔진을 자립할 수 있는 길까지 갈 수 있는 하나의 진검다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지금 차트가 저희 회사 게 아니라 저희 대한민국의 한국의 엔진 발전 차트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2020년 이후에는 저희 대한민국도 엔진을 독자적으로 설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또 제품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저희의 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 방안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예정되어 있는 부분은 LCH를 통한 LAH입니다. 저희는 그 예정대로 일단 도표를 만들었고요. 본 예정에 의하면 저희가 국제공동개발을 통해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핵심 부품의 부산을 통한 제조, 엔진 시험, 엔진 조립하고 비행 시험 지원, 그리고 필요시 엔진의 개조 개발, 수리로 때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웨이트를 증가시켜야 되는 월디폼 포스가 적용돼서 선 엔진의 파워를 늘려야 되면 개조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국제 공동 개발을 수행하고 본 엔진을 컬러프라인 시키고 종합 분실 지원 체계 개발을 시켜서 LAH화 시킨다. 그게 현재까지의 계획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음 차례. 저희가 보는 기본 축은 총 수명 주기 비용을 최대한으로 절감시키자. 그렇게 엔진이 선정되고 국산화가 추진되어야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 군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원활한 후속 군수 지원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거를 가슴에 새기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수화와 경영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주품이 공급되어 MRO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MRO 시장에 진입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체계 개발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엔진이 국산화로 인벌돼서 개발 사업에 들어가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된 그 4번의 발표를 다 들어봤습니다.